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4월 14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6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주 임박해 오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하셨어요. 큰 무리를 가르치다가도 이들을 개인 지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시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어디로 가시긴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가 모르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보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믿음이 없으니 어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따라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후에는 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그렇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후에 긴 설교를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처소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인데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곳에는 감람나무 농장이 있어 그 기름을 짜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몸에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하시므로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성도들에게 예언적인 성경을 지닌 지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추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홀로 기도할 처소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곳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알고 그곳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습관을 쫓아 정한 곳에서 기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 처소는 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대요. 여러분,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성림교회가 성림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시고 이렇게 세운 교회예요. 성림교회가 세운 날이 언젠 줄 아십니까? 1986년도 9월 28일 날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은 80년도예요. 우리가 수안보 온천에 갔을 때에 그때 꿈을 주신 거예요.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그때 성림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됨을 그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86년도 8월 13일 날 친히 종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성림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라갔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주의 종이 무슨 당신들이 고난을 받았다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들으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까지 성님께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두 달도 못 되어서 1986년도 9월 28일 날 성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또 응답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김판수 권사님은 딸이 아기를 못 난다고 그래서 새벽마다 또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니까 쌍둥이를 낳아버렸어.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도 이곳에서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어찌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습관을 쫓아 먼저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막중한 사명 앞에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셨어요. 본문 37절에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가룟 유다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려진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우린 죽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또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살짝이라도 떨어져서 봐요 말라 비틀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쏘시개 깜빡이 안 돼요. 지옥불에 던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려고 이가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처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딱 던질 만한 그곳에 예수님 또 홀로 앉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할 사명 앞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은 신이야. 여러분, 그냥 완전한 신이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신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 인성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우시고 화내시고 또한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또한 배가 고프시면 식사도 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얽매여 살던 자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로 더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주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본문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요,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 땀이 떨어진 데 핏방울같이 되었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이 사명 앞에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대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에, 아무든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어요. 여러분, 저 천국에는 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땅에다가 코를 대고서 그냥 앙앙 울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 그때마다 말씀만 떨어졌다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나는 여러분 친정에서도 온 실속에 자랐어요. 아, 또 결혼하니까 막 형통한 복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있더니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말씀하신데, 아, 제가 결혼하니까 형통한 복을 주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남편 그늘 속에 있어야 돼요. 도저히 제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거기다가 말재주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은 경기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박사죠. 남자죠. 튼튼하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연습도 안 해. 텔레비전에 얼마나 젊었을 때 많이 나갔는지요. 그냥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하나님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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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고백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진짜 이 길이 진짜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이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벌써 십자가를 내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주님 본받아서 가는 길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버리고 떠날 자들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자들에게, 훗날에는 성령 받은 후에 따라올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받나?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늘도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 41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38절을 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셔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쿨쿨 자고 있어요. 본문 40절에서 41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2절을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제가 꼭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온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이 팔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어리석은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여서 잠만 쿨쿨 자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깨우시면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지만 잠만 자고 있어서, 그러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여러분 부인하며 맹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대요. 성경에 보면은 깨어 기도해야 할 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의 결과.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서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나도 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되 세 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아, 그런데 닭이 꼬꼬닥하고 우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야.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버릴 자인 것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훗날에는 따라올 자들인 것을 또한 한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히 통곡하시면서 울며 간구했잖아요. 통곡하시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련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그들 손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칼과 몽둥이가 있었대. 그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에도, 또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 밤새껏 끌려다니면서 재판 받을 때에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 보면,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택한 백성들도 아끼지 않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24절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누가 봐도 야, 대단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불도 내린대요. 여러분, 대단한 주의 종들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런 거짓 것들을 따라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막중한 사명 앞에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사명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이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금식 후에 세 번씩이나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나 다 말씀으로 팍팍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같이, 영원 구원하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같이 우리들도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신대요. 이 더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